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지금 오솔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멍석을 깔아놔서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엄청 덜컹거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영상을 빨리 돌렸습니다. 이런 길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달려가야지 현장에 나오거든요. 자, 이곳은 이제 고양시에서 한강공원을 조성 중인 곳이죠. 넓디 넓은 잔디밭 보세요. 다 완공되면 저도 이제 우리 집 덕순이를 데리고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산책 나오신 분들이 계시죠? 아직 다 완공이 되진 않았지만 벌써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이곳이 예전에는 그 파밭이었죠? 파, 열무 이런 거 근겨 농사를 짓던 곳입니다. 이제 몇십 년 만에 시민들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엄청난 규모의 공원이에요. 일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공원 오시는데 큰 지장은 없죠.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곧 화물차가 보일 거예요. 오늘 내릴 것은 이제 출애라 한 대와 4.5톤 트럭 두 대인데, 일단 오늘 동영상은 출애라에서 철강간 파이프 구조물이죠, 그거 내리는 영상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요거 보시면은 카고 크레인 와 있고, 여기 한 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강간 실은 파이프가 와 있죠. 자, 요거 내리고 화물차 간데 지금 또 오고 있습니다. 그거 두 대 내리는 거는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요거 파이프 구조물 내리는 영상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몇 톤으로 묶겠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저런 중량물 같은 경우는 7톤 지게차로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7톤이나 아니면은 이제 5톤 큰 차로 내려줘야지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지금 4.5톤 갖고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이곳은 양쪽 길 외에 양쪽으로 벗어나면은 지게차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 똑바로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 회전하게 되면 지게차는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곳은 뻘밭이죠, 뻘밭. 홍수가 나면은 여기 다 물 들어오는 곳이에요. 서해 바다에 만조가 되고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면은 여기는 다 물에 잠겨버리죠. 지금 왼쪽이 자유로인데요, 저 자유로까지 물이 찰랑찰랑하죠, 홍수가 크게 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곳은 만약에 공원을 만들더라도 최소화해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항상 물에 잠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한강의 하류니까 뭐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는 곳이겠죠. 자, 일단은 지금 뒤에 있는 것들부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것은 이제 또 신호등이나 가로등 같은 거 내리는 거랑은 또 틀리죠. 또 다르죠. 틀린 게 또 다르죠. 무게가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이 무게를 제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여기 관계자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또 저 출혈아 기사님,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대충 한 무대기가 몇 톤 정도 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서 이제 우측에서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지금 이런 이 길 위에서는 그래도 지게차가 회전이 되는데, 옆으로 벗어나면은 회전하게 되면은 거의 지게차가 빠진다고 보시면 되죠. 요즘 다행히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땅이 건조해서 그렇지, 비가 좀 온 다음에는 여기는 못 들어온다고 돼요. 자, 현재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거, 요것은 이제 조심해서 들어가면은 빠지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낭패죠. 이렇게 들어갔다 빠지게 되면은
그 출혈하러 땡기면 땡겨지긴 할 거예요. 워낙 무게 차이가 나니까. 그러나 만약 출혈하마저 없다 그러면은 지게차나 굴삭기가 와서 빼줘야 되는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돼버리죠. 자, 지금은 가장 바쁜 아침 시간이에요. 이런 곳에 와서 지게차가 빠지면은 저는 언제 이곳에서 탈출할지 모르겠죠. 지게차가 있어야 빼줄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는. 그래서 안 빠지도록 정말 더 신경을 바짝 써야 되죠. 지금 한 주씩 내리고 있어요. 한 주씩 내리니까 무게가 딱 좋습니다. 지금 요걸 들고, 물건을 들고, 높이 들고 가로수 사이를 빠져나가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수가 심어져 있죠. 그 가로수 사이로 다녀야 되고 또 어떤 제품들이 밑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자재를 높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다니려면 바닥에 깔고 낮게 다녀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 이렇게 높이 들게 되면 더 위험한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지게차가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출혈하가 조금 움직여줘갖고 제가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지금 내 맘대로 뭐 회전할 수가 없어요. 잘못 들어가면 빠지기 때문이죠. 지금 땅이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똑바로 일자로 움직이는 것은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회전을 하게 되면은 다져지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저기 보면은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이 이상 들어줘야 돼요. 현재 일단 지게차를 한 바퀴 돌려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저곳까지 가냐, 가는 게 가장 편할지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중이에요. 자, 여기 또 나무 하나 통과하고 조금 더 가서 또 나무 하나 통과하고 이게 나무가 한 네 그루 정도 지나가야 되거든요. 자, 현재 이렇게 똑바로 들어가는 거, 요거는 그래도 이제 위험한 땅이긴 하지만 덜 위험하죠, 상대적으로. 자, 안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 공간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죠. 이 정도 공간이 없어갖고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아, 이거 하차를 어디서 해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했었어요. 지금 추레라 같은 경우는 저 안에 들어가서도 빠지질 않더군요. 근데 지게차는 거의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짐이 크게 묶여져 있어서 뭐 몇 번만 뜨면 되죠. 뒤에 세 번, 앞에 한 세 번 이런 식으로 한 여섯 번 정도만 뜨면은 간단하게 하차는 되거든요. 조금 이제 요 가로수를 피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공간이 넓습니다. 충분히 가로수를 회피해서 지나갈 만한 넓이에요. 자, 또 이렇게 지나가면 오른쪽에 또 가로수 하나 있죠. 그거 피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내려놓고 오늘 이제 이곳에서 요거 내려놓고 뒤에 이제 4.5톤 하나가 또 와서 4.5톤 화물차가 두 대입니다. 그 영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뒤에 부분 다 내렸고 출혈한 이제 앞에 쪽
한 세 번 정도 하차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 정도 또는 네 번 정도 하차하면은 작업이 끝이죠. 저거 여기 진짜 비 한번 오고 나면은 저기는 완전히 골치 아픈 곳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많이 건조하죠. 자, 이제 앞에 쪽 발을 다 풀고 이제 앞으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땅이 건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출혈은 안 빠지고 저기서 또 나중에 회전해서 나가거든요. 대단하죠?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차들은. 자, 위에 이제 두 단을 한 번에 뜰 무게는 되는데 너무 높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단씩 내리도록 할게요. 이거 뭐 무게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슬아슬한 무게이기 때문에 높이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적게 뜨는 게 좋습니다. 정량보다 적게 드는 게 좋아요. 지금 거의 지게차를 붐대를 굉장히 높이 뽑은 상태거든요. 자, 이제 내려오죠. 살살살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몇 번 왔다 갔다 그래서 벌써 이제 적응이 됐죠. 적응이 되고 나면은 이제 가로수 회피하는 능력이 또 생겨나죠. 이 현장에 얼마만큼 빨리 적응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 지게차의 역량이죠. 처음 오는 현장, 처음 맞이하는 자재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하주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하차를 해드려야 되는데, 요거 가장 확실하게 제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내는 게 영업용 지게차의 임무라고 할 수 있죠.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지, 안전. 아무리 잘 내려도 저기서 미끄러져서 뭐 누가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이 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서 저게 미끄러졌다 그러면은 벌써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영업용 지게차는 이렇게 각 그 현장마다 다 틀려요. 그 조건이. 이런 자재 같은 건 이제 상차할 때는 공장 넓은 마당에서 이렇게 상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차하는 곳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바로 떠서 넓은 마당에서 바로 떠서 바로 내려놓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차하기 쉽지 않은 곳에서 하차를 해서 또 운반을 가로수를 몇 개를 회피를 해서 내려놓는 거하고 조금 또 다 틀리죠. 요거 빨리빨리 현장 가서 적응이 빨리 될수록 뭐 지게차를 잘 하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각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요것을 하차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바로바로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또 잘 내려도 지게차 빠지면은 한 방에 또 잘 내렸던 게 다 반감이 되는 거죠. 지게차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제품도 손상 없이 내려야 되고 이게 잠깐 방심하게 되면 후진하면서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형에 따라서 그때 꼭 빠지거든요. 정말 그때 조심해야 되죠. 항상 마지막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영상 하나 있는데 그것도 마지막에 하우스 안에서 물건을 옮기는 일이었는데 약 2시간 이상 했거든요. 마지막에 빠졌습니다. 마지막에 물건 놓고 나오다가 빠졌어요. 항상 마지막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마지막에 꼭 사고를 치죠. 그래서 지게차는 언제든지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긴장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지게차를 다른 곳에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작업하면서 전화 받지 마세요. 그때가 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전화를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멈춘 상태에서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가끔 일을 하면서 전화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손으로 들고 받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전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작업 중에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저처럼 또 혼자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그 영업용 지게차분들은 뭐 그 전화가 엄청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우리 전화가 생명이잖아요. 그 일일이 전화를 다 일을 하다 세워놓고 전화를 받게 되면은 굉장히 또 눈치가 보이죠. 이것도 하나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죠. 전화를 안 받으면은 요 다음 일거리를 잡을 수 없잖아요.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아, 또 텔레마케팅 하시는 분들 지게차에게는 좀 전화 좀 하지 마세요. 너무 전화하니까 전화 받아서 무슨 보험이다 그러고 무슨 전화국이라 그러고 막 이런 전화 오면은 미칠 것 같아요. 막 여기 입에서 저절로 나오죠. 우리는 이 특성상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멈춰놓고 전화를 받았을 때 그런 전화가 오면은 정말 욕이 막 나와요. 욕이 나와. 예전에는 그런 전화 받다가 물건이 이렇게 떨어져 미끄러져 나가는 수 있어요. 그 사고가 나는 수 있는데 그 누가 책임질 것 같아요? 그분들 텔레마케터 분들이 책임져 주시지 않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전화하는 게 일이잖아요. 전화하는 게 그분들 직업이고 일이니까 뭐 전화하시는 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업용 지게차는 정말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오는 그 무분별한 그 영업용 광고 전화 때문에 정말 위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제발 저한테 저는 이제 전화번호가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전 또 특히 많이 와요. 정말 많이 와요. 무슨 네이버 광고, 구글 광고, 또 보험 들라, 뭐 전화기 바꿔준다. 별의별 전화가 다 오거든요. 제발 저한테는 그런 전화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제가 다 알아서 광고하게 되면은 광고에서 찾아서 들어가고 또 블로그 마케팅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검색 광고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오버추어 광고고 뭐고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돈 받아주신다는 분들 제가 돈은 더 잘 받습니다. 놔두셔도 제가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놀고 있을 때는 다 전화 받아드리는데 이렇게 일할 때 전화 오면은 너무너무 진짜 힘들어요. 그거 다 일하다 말고 세워놓고 전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눈치도 보이고 또 그렇다고 움직이면서 전화를 받으면은 또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제 지게차라는 거 알고 타켓으로 전화하시는 분들은 그 영업용 지게차는 언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중일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문자로 주세요. 문자는 제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또 읽어보면 되잖아요. 시간 날 때. 제발 전화 말고 문자로 먼저 주세요. 그럼 제가 그중에 필요한 게 문자가 있으면은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이제 갑자기 요거 자제 내리다가 뜬금없이 그 광고 전화하시는 분들에 대한 영상이 되어버렸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먼저 주세요. 전화 말고요. 정말 위험하겠죠? 전화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자, 이거 이제 마지막 거 내리는데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 내리고 일단 오늘 1차 영상
여기까지만 끝내고 그 다음 이제 다음번에 2차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사히 이제 요거 내리면은 파이프 하차는 다 끝나죠. 요게 이제 무슨 구조물인지 모르겠어요. 철탑 같은 거 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광고 구조물일 수도 있고 나중에 다 완공이 되면 아마 자유로에서 보이겠죠. 자 일단 뭐 뭔지 모르지만 무사히 하차 끝났습니다. 자, 저 뒤에 보면은 다음에 내릴 자재들이 준비되어 있죠.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